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블릭의 재룡입니다. 자, 오늘은 구제품의 리뷰를 해볼 건데요. 바로 MG 유니콘 건담 2호기 벤시를 준비해봤습니다. 리뷰 신청으로는 이제 곽병중님, 김창준님, 유니콘님, 김용진님, 태민킴님, 이재무님이 해주셨습니다. 발매한 지는 좀 됐습니다. 2012년 3월 24일에 했고요. 가격은 5,500엔, 국내에서는 약 55,000원부터 한 7만원 선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기동전사 건담 UC의 4화 마지막에 첫 등장을 했고요. 네, 5화에서 여러모로 카리스마를 보여주는 기체죠. 하지만 한 화에서 이 벤시의 활약이 좀 끝났다는 거에선 좀 아쉬움이 남네요. 뭐 어쨌든 그의 힘입어서 MG로 발매를 했지만 기존의 MG 유니콘의 고질병인 헐거움이라는 이름 자체를 전신에 뒤집어 쓴 단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 점수는 10점 만점에 5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헐거워도 적당히 헐거워야지 전신이 다 헐겁거든요. 예, 안 헐거운 곳이 없어요. 자, 그럼 외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형 자체는 여타 유니콘 1호기나 3호기와 딱히 달랄 건 없는데요. 일단은 모티브가 유니콘 건담 1호기는 유니콘 건담이 유니콘이지만 2호기 벤시는 사자이기 때문에 예, 블레이드 안테나가 사자 갈기처럼 약간 삐죽삐죽한 그런 느낌이 강하다는 것. 그리고 목 부분, 카라 부분이 뾰족뾰족하게 좀 바뀌었습니다. 뒤쪽도 카라가 확 올라오는 형태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컬러링 같은 경우는 하얀색에서 완전히 이제 검은색. 완전 검은색은 아니지만 좀 확실히 검은색이라는 느낌이 강할 정도로 네, 많이 진한 컬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는 어디 보자. 예, 오른팔과 왼쪽 팔에 거대한 무장을 달고 있습니다. 예, 오른팔에는 암드아머 BS, 왼팔에는 암드아머 VN이라는 예, 독특하게 생긴 그 무장을 새로 달고 있는데요. 기존의 그 외부 장갑만 변경이 된다면 기존의 유니콘 건담 1호기에도 예, 달아줄 수 있는 무장입니다. 예, 그리고 데칼 같은 경우는 버카가 아니기 때문에 영상판으로 해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옆구리나 뭐 이런 데 조금만 붙고요. 어깨 이런 데도 많이 붙지 않고 기본적으로 여기 VN 뭐 이런 식으로 건식 데칼이 조금 붙고요. 예, 그리고 이런 코우션 데칼 같은 경우는 다 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예, 건식과 실 두 종류만 들어있고요. 그리고 뭐 딱히 외관에서 더 할 말은 없는 것 같아요. 뭐 뒷모습도 기존 유니콘과 동일하고요. 네, 요 정도라고 해야 할까요? 한 가지 말하고 싶은 게 있다면은 그 제가 감점한 요인 헐거움입니다. 헐거움 매우 헐겁습니다. 적당히 헐거움 모르겠는데 일단 세웠어요. 그러면은 다리가 후두르드라는 게 네, 확실히 느껴지는 정도로 많이 헐겁습니다. 이게 조립한 지 4년이 됐는데 4년 전에도 이랬어요. 예, 그때 그 시절 그대로 지금 이 녀석이 그 예, 고정성을 갖고 있거든요. 팔 같은 경우도 완전히 들 수 없는 형태로 여기 어깨 부분이 굉장히 헐겁습니다. 예, 그나마 이제 오른팔은 좀 나은 정도. 이거는 약간 뽑기운인 것 같아요. 어느 부분이 헐겁느냐. 일단 헐거운 거는 기정사실이고 어떤 유니콘을 만져봐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예, 뽑기 운에 따라서 어느 부분이 더 헐거운가는 예, 좀 그건 다른 것 같아요. 그 외에도 이제 무릎도 예, 무릎도 만만치 않게 좀 발목도 특히 발목, 무릎 많이 헐거운 거 확인할 수 있죠. 백팩 같은 경우도 상당히 고정성이 그렇게 뛰어난 편은 아니라서요. 예, 좀 답답한 면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다음으로 이제 예, 무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무장은 기본적으로 세 종류고요. 예, 백팩과 예, 팔뚝에 빔사벨을 수납하고 있고 네, 오른팔에 암드아머 BS, 왼팔에 암드아머 VN 총 세 종류를 갖고 있습니다. 일단은 빔사벨부터 보도록 하면은 백팩에 일단은 두 개가 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접혀 있는 상태고요. 이렇게 펼쳐야만 빔사벨을 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예, 여기 팔뚝에도 두 개가 수납이 되어 있는데요. 예, 오른팔에 하나, 오른팔 내부에 하나, 아, 왼팔이죠. 왼팔 내부에 하나, 오른팔 내부에 하나 갖고 있지만 네, 오른팔 같은 경우는 설정상 그냥 사용하기가 힘들어요. 이거 예, BS를 펼쳐주지 않으면은 사용하기가 힘들어서 거의 이쪽은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왼팔에 있는 이 빔사벨을 사용을 하는데 주로 아, 넘어지지 마. 네, 빔 파츠 같은 경우는 분홍색 클리어에 파츠가 두 개가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꼽아서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예, 빔 파츠는 두 개가 이렇게 부속이 되어 있습니다. 손에 쥘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홈이 있기 때문에 아직 BS를 전개하지 않은 형태의 손에다가 끼워줄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타이트하게 끼워지기 때문에 끼우는데 약간 애를 먹었네요. 예, 어렵지 않게 그래도 이 정도면은 어렵지 않게 수납이래 무장을 손에 쥘 수 있는 형태고요. 길이는 뭐 MG랑 동일하죠. 기존의 MG 것과 동일한 빔사이버이기 때문에 네,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손을 빼고요. 이제 암드아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암드아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손을 모양을 만들어줘야 돼요. 일단은 주먹을 줍니다. 예, 기본적으로 암드아머 사용하기 전에는 손을 주먹을 쥐었다가 이제 삐져나와 있는 엄지손가락을 안쪽으로 접어서 넣어줘야만 암드아머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드아머 네, BS랑 VN은 디스트로이 모드 때 펼쳐진다고 매뉴얼에서 조작을 하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디스트로이 모드 하면서 펼치라고. 근데 기본적으로 유니콘 모드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바깥쪽에 있는 요 BS의 커버를 열어주면은 내부에 내부에 이제 빔이 나오는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디테일이 하나 이렇게 접혀 있어요. 파츠가 이 파츠를 접은 걸 펴준 다음에 이렇게 손을 덮듯이 감싸듯이 펼쳐준 다음에 다시 집어 넣어주면은 암드아머 BS가 완성이 됩니다. 참고로 BS는 빔 스마트건의 약자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얘 빔 스마트건 쏘잖아요. 그래서 빔 스마트건의 약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암드아머 VN은 바이브레이션 네일의 약자고요. 흔들리는 손톱? 그냥 펼쳐주기만 하면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대신에 지금 여기도 굉장히 헐겁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접혀있는 손톱을 다 펼쳐주면은 암드아머 VN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여기 손톱만 열리는 게 아니라 거의 팔뚝 중간까지 되는 이제 지지대 같은 게 다 펼쳐지기 때문에 네, 크게 입을 벌려줄 수 있는 게 특징인데요. 문제라고 한다면은 좀 방금 보셨던 거 헐거운 거 그리고 요 뿌리 부분 여기 움직이는 요 부분은 볼관절로 되어 있는데 거의 움직임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딱히 그런 거보다는 이렇게 그냥 크게 펼치지 않고 사용하는 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좀 엄청 지금 어깨가 헐거워서 네, 이런 식으로 발톱을 펼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헐겁네요. 이것마저 이렇게 하면 손이 안쪽에 손이 보이죠? 자, 그럼 무장도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가동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동률 보겠습니다. 가동률은 기존의 유니콘과 딱히 다르진 않습니다. 예, 뭐 어깨 기존의 프레임 약간 딸려 나오는 거 동일하고요. 뒤로도 약간 움직이는 거 동일합니다. 거의 프레임이 더 딸려 나와야 하는데 뭐 거의 그런 건 없고요. 네. 그리고 팔꿈치 조금 다르다 그러면 팔꿈치가 약간 다르네요. 암드아머가 들어가면서요. 여기 외부 장갑 여기 바깥쪽에 여기가 요 툭 튀어나온 이 부분이 좀 두꺼워져서 원래는 조금 더 굽혀져야 하는 팔꿈치인데 예. 90도 조금 더 넘어서밖에 굽혀지지가 않습니다. 약간 더 굽혀져야 되는데. 그리고 예, 허리는 회전. 영상판답게 거의 예, 완벽하게 회전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고관절 같은 경우는 네, 완벽하게 찢어지는 이것도 고관절 축이 축관절이죠. 이거 축관절. 그래서 예, 축도 맘대로 크게 움직여 주는 것도 예, 암드아머가 예,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좀 뺄걸. 네, 그 다음에 무릎은 90도 정확히 원래 이 90도도 안 되는 한 45도 정도 각도로밖에 굽히지 않았는데 예, 영상판이 되면서 개선이 됐죠. 그리고 발목도 네, 그냥 안쪽에 그냥 고리 형태의 발목 정도밖에 없어서 예, 많이 안 움직입니다. 예, 발바닥 앞으로 좀 굽혀지는 거 발바닥 가동되고요. 그리고 뒤로 좀 뻗는 것도 내부에 축이 두 개라서 그나마 앞뒤로는 좀 움직이지만 좌우로는 구조물이 많아서 좌우로는 크게 안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가동률은 네, 이렇게 보도록 하고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특징 기믹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콘의 핵심이죠. 자, 특징 기믹을 봐야 하는데요. 네, 하도 쓰러져서 벽에 기대놨습니다. 예, 특징 기믹에서는 예, 콕피트 해치 그리고 사이코 프레임 전개하는 예, 디스트로이 모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콕피트 해치를 보면은 가슴 앞쪽에 있는 요 툭 튀어나온 부분을 당겨주시면 그냥 열리게 되고요. 내부에 잘 안 보이지만 네, 검은색으로 잘 안 보이지만 예, 파일럿의 하반신이 조금 보입니다. 예, 대신에 이제 당연히 100분의 1 마리다 크루스의 피규어도 부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여기 예, 도색하시는 분들은 이것도 한번 도색을 해보시기를 바래요. 다음으로 이제 예, 디스트로이 모드 볼 텐데요. 정말 불편하기 때문에 디스트로이 모드 하기 위해서는 좀 진짜 정말 엄청 불편하거든요. 예, 그래서 최소 백팩과 머리는 제거를 하고 하는 게 좀 편하더라고요. 원래 매뉴얼에서는 40분에 다 하라 그럽니다. 예, 기존의 변신하는 방법과 딱히 다르진 않습니다. 발 펼쳐주고 발목 연장을 시켜주고 이게 굉장히 뻑뻑하더라고요. 그리고 발목 장갑 올려주고 예, 이렇게 하면 바로 완성이고요. 발목도 연장시켜주고요. 핀 제거해서 그리고 무릎이 가장 어려운데요. 예, 무릎 외부 장갑을 열면은 내부 사이코 프레임이 나옵니다. 위쪽에 장갑을 일단 펼쳐준 다음에 요 뒤에 있는 내부 버니어가 등장하는 요 뒤에 버니어 부분을 앞으로 아래로 당겨주시면은 프레임이 올라옵니다. 근데 이게 다 올라온 게 아니라서 한번 손으로 한번 이렇게 올려보세요. 예, 다음에 여기에 고리가 하나 보일 텐데 여기랑 여기 무릎 앞쪽에 아까 펼쳤던 부분에 있는 고리랑 예, 맞물려주면 무릎이 완성됩니다. 네, 허벅지 전개 그리고 스커트 전개 그리고 몸통 같은 경우는 정말 불편하지요. 예, 불편하죠. 아, 스쿼트는 아니다. 스쿼트 전개해주고 몸통은 좌우로 벌려준 다음에 이 안쪽에 있는 이 발칸 부분을 빼줘야 돼요. 근데 이게 손톱으로 잘 안 된단 말이에요. 됐네? 원래 여기서는 이제 보통 칼이나 아니면은 이제 핀셋 같은 거 아니면 이쑤시개 같은 걸로라도 이렇게 올려줘야 좀 편합니다. 되네. 네, 가슴 아래쪽 펼쳐주고 허리 연장을 또 시켜줘야죠. 허리 연장, 허리 뒤쪽에 있는 핀을 제거 이렇게 열어서 제거를 해주고 허리를 당겨서 딱 소리 날 때까지 당겨주면 완성이 되고요. 그리고 팔의 경우는 정말 불편하게 되어 있어요. 요 팔목 장갑을 연장을 시켜야 되는데 안 잡혀요. 팔목. 그래서 그냥 손톱으로 눌러서 힘있게 쫙 빼주면 손목이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바깥쪽도 좀 당겨주고 어깨 내부 덕트를 펼쳐주면 알아서 그냥 전개가 됩니다. 자, 그럼 반대쪽 옆쪽도 그냥 빨리 감기로 한번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죠. 아, 네, 완성입니다. 네, 일단은 몸통은 완성이 됐는데요. 백팩도 해줘야겠죠? 아, 진짜 너무 헐거워서 진짜 뭐라고 할 말이 없다. 너무 헐거워서 피청이 정합니다 지금. 아, 파츠도 막 떨어지고요. 그냥 뭐 자, 아휴. 역시 유니콘 시리즈의 완벽한 고질병.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진짜로 그냥 제품을 발매한 지 오래돼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지만 그래도 좀 강화는 해주지 좀 안 프라모델이 안쓰러울 정도로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건 거의 그냥 모델러들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백팩도 전개를 해주고요. 아, 이거 변수가 너무 많아. 헐거운 부분이 너무 많아서요. 이제 그냥 유니콘은 모르겠거든요. 새로 만들면 모르겠어. 근데 예, 벤시 얘는 처음부터 이래가지고 근데 할 말이 없네요. 얜 태생이 이랬습니다 이러면서.
어쩔 수 없어요. 기대 그렇고요. 예, 됐고. 블레이드 안테나 같은 경우는 예, 세 가지가 있죠. 일단은 변신을 하기 위해서 앞쪽을 앞쪽 구조물을 빼줍니다. 그러면은 예, 블레이드 안테나가 드러나죠. 이거는 일체형이에요. 유니콘 모드의 일체형 블레이드 안테나고요. 그리고 디스트로이 모드 일체형 펼쳐져 있는 안테나가 있고, 그리고 가동식이 있습니다. 얘는 두 겹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가동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동식은 좀 불편하기 때문에 차라리 고정식을 사용하는 게 편합니다. 안면부를 내려주고 머리를 들쳐 올리기 전에 볼따구니 제거를 해주고, 이렇게 볼 제거를 해준 다음에 안면부를 내려주고 얼굴을 들어주면은 예, 디스트로이 모드 얼굴이 드러납니다. 외부 장갑이 빠지는 소동 또 전체적으로 헐겁다는 거를 그냥 몸소 보여주네요. 예, 그리고 두부를 예 여기 아 안 들어가 화가 난다. 예, 그냥 닫아주면 완성이 되는데, 원래는 여기서 요 정수리 부분을 그 위에 블레이드 안테나 꼬아지는 부분이 좀 앞뒤로 움직여요.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는데 요거를 좀 써야 돼요. 헐거워서 알아서 움직이네요. 알아서 움직이는데 제가 뭐 용서할 필요는 없겠죠. 설명만 해드리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완성이 되면은 여기다가 고정형 블레이드 안테나를 꼽아준 다음에 아까 뺐던 앞쪽 구조물을 끼워주면은 디스트로이 모드 얼굴이 완성이 됩니다. 개인적으로 벤시 얼굴이 정말 잘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눈은 붉은색에다가 예, 블레이드 안테나 금색 아주 휘황찬란하고 예, 여러 삐까뻔쩍하니 생긴 것도 마음에 들고요. 이 다음에 그냥 다시 꼽아주면은 이제 디스트로이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무기도 좀 펼치죠. 이렇게 해야 멋있을 것 같아. 그쵸? 자, 아, 오케이 됐습니다. 다음 그러면은 네, 액션 포즈 보면서 힘들어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액션 포즈는 최대한 좀 멋있어 보이게 취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어떠실지는 모르겠네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은 유니콘의 고질병 중 하나가 이 스탠드 파츠가 약하단 겁니다. 고정이 상당히 약해서 차라리 액션 베이스 1에 들어있는 그냥 가랑이에 끼우는 예, 그 파츠를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MG 유니콘 가담 2호기 벤시를 리뷰해봤습니다. 예, 개인적으로 금색과 검은색의 조합을 매우 좋아하기 때문에 아주 좋게 보는 기체이긴 합니다만 MG는 정말 다루기 힘들어서 개인적으로는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뭐 정 유니콘을 모은다, 나는 유니콘을 모은다 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래도 꼭 한 번쯤은 만들어 보시라고 추천을 하고 싶은 그런 프라모델이네요. 아, 그럼 지금까지 저는 건담블릭의 재룡이었고요. 저는 유튜브 구독과 사이트 방문 많이 부탁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봐요. 여러분 안녕. 빠빠십.